안녕하세요. 둘레의 나들이 충남 금산군 진산면과 접한 대둔산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대둔산 구름다리가 있어요. 구름다리 건너서 가파른 삼성교를 지난 후 마천대로 올라가는 길 양쪽으로 넓게 퍼져서 산죽이 잘 자라고 있어요. 몸에 좋은 산약초로 알려진 조리대, 즉 산죽은 높이 1m 안팎으로 자라는 대나무를 말해요. 처음에는 마디 사이에 잔털과 흰가루로 덮여 있던 포엽은 2, 3년 동안 줄기를 감싼 채 있다가 4년째 되는 해에 포엽이 벗겨지면서 잔털과 흰가루가 없어져요. 잎은 길쭉한 타원형에 가까운 피침콜로 생겼으며 길이는 15cm 안팎으로 끝이 매우 뾰족해요. 잎 가장자리는 밋밋하게 보이지만 맨손으로 만지면 나도 모르게 아주 작은 톱니가 치밀하게 배열되어 있어 손을 다치게 하기도 해요. 꽃이 피지 않은 포기는 어느 때든지 채취할 수 있으며 잎과 줄기는 햇볕에 말린 다음 잘게 썰어서 물을 넣고 달여서 차처럼 마셔요. 해열작용과 이뇨작용을 하고요. 갈증을 해소시켜주며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증세,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세, 소변이 붉으며 시원한 느낌이 안들 때에 달여 마시면 효과를 볼수 있으며 산죽차는 구내염과 입안이 마르는 증세에도 효능이 있다고 해요. 꽃은 아주 드물게 피며 잔가지 끝에 벼이삭과 흡사한 생김새로 보랏빛의 뭉친 꽃이 달리는데 꽃잎은 없어요. 꽃이 다 지고 나면 노란 수술 6개가 늘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조리대라고도 하는 산죽은 차로 덮을 수 있어요. 공해가 없는 지역에서 채취한 산죽잎을 잘라서 타원형인 가운데 잎매를 떼어내는데 맨손으로 하면은 손을 베일 염려가 있으므로 장갑을 꼭 끼고 분리해서 낸후 가위로 잘게 잘라주어요. 산죽은 수분이 거의 없으므로 가위로 잘게 자른 산죽에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준 후 1도씨 이하의 덮기용 후라이팬에 올리고 수분을 이용하여 먼저 쪄주려고 산죽잎을 모아서 두 손으로 꾹꾹 눌러주는 과정을 거친 후 온도 조절을 해주면서 덮기 과정 후 식히는 과정 이걸 9번 정도 반복하면서 산죽차 덮기를 끝내줍니다. 끓인 후 90도씨 정도까지 식힌 물에 덮은 산죽을 넣어준 후 기다리면 마치 녹차색처럼 여하튼 그린색의 차색이 우러나요. 특별한 차맛은 없고요. 그냥 녹차 맛과 비슷해요. 전에 어머니께서 신장 기능이 약하다고 조리대 잎과 줄기를 잘라서 말린 후 달여서 물처럼 마시라는 처방을 받고 시골집을 다니면서 산죽 채취한 기억이 있네요. 특별한 성분이 있다고 알려진 바는 없지만 조리대라고 알려진 산죽을 한방에서는 약재로 이용하고 있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